이번에 할 게임은 배드투배드 익스팅션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래픽 옵션도 있네요. 일단은 설정을 하죠. 고해상도로 하죠. 제가 지금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게임도 있는데 일단은 되는 것 같죠? 일단 더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 해보죠. 스타트 게임. 예전에 저 판다곰이 주인공인 게임을 별못을 한번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이 게임을 만든 쪽에서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되게 개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스크린샷을 봤는데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사람도 있네. 꼬리 없는 군단 인간들이 군대가 우리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한 발의 미사일로 평화를 되찾아가던 시리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아, 원래 주민이 동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맞고 죽은 자가 이제 좀비가 됐다. 와일더라 부르는 좀비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이쪽 세계에서는 전부 다 동물인 거네. 근데 인간이 쳐들어온 거고. 아, 일한 지 얼마 몇 시간 안 돼서, 목소리가 완전 맞이 갔네요. 일어나자마자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꼬리 없는 군에 숨겨진 발사기지를 찾아내 그들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겠다. 판소령님, 현재 꼬리 없는 군단의 방해 전파로 위성과 통신이 모두 두절된 상태다. 와일더들이 좀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냥 좀비라고 하겠습니다. 와일더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건물 탐색해 보자. 선골드와 다이아 일일 보상 보상받기.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캐릭터, 아니 정확히는 이제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달려가서 싸우는 형식의 이제 뭐 디펜스라고 해야 되나? 밀당하는 형식의 게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캐릭터를 넣어서 이동을 하는 형식으로 스크린샷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깔아봤습니다. 야, 요즘 양산형 게임 많은데 이렇게 이제 독자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개성 있는 게임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무료 게임 쪽에 옛날에 진짜 재작년 별모소만 해도 개성 있는 게임 많아서 이것저것 했었는데 너무 이제 양산형 게임이 많아서 유료 게임만 한 적도 있었죠. 한동안 계속 그랬었죠. 이렇게 레어한 게임 찾았으니까 빨리빨리 해봐야죠. 양산형 게임은 별못으로 안 올리기 때문에 수송헬기 특수훈련 이렇게 보관 전투원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유료 전투원도 있고요, 골드 전투원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한테 돌을 써라. 오, 야, 아이템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해봐야 알겠어. 수송일기로 가죠. 1레벨로 가는 거겠죠? 시작. 와일더물이 좀비들에게 영향을 주는 장치가 있다. 물 해킹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드론 미사일 공격 집중 사격을 실시한다. 오, 이거는 등록을 해놔야겠네요. 잠깐만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키보드로 싸게 될것 같으니까 Z로 하죠. Z. 아, 이걸 C로 하자. 아, 이거 Z로 하자. Z, X, C, V. 짜잔. 전술 변경. 이런 것도 있군요. 드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스크린샷을 살짝 봤거든요.
약간 이제 엑스컴에 나오는 로봇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죠? 빨리 해보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잠깐만요. 뭔가 안 맞지? 아, 자동으로 쏘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먹어? 지금 먹을 필요가 없나? 풀피라서? 해킹. 잘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는데? 한번 수류탄 던져보고 싶은데, 뭔가 아까워. 나 잠깐 뒤에서 나오는 건 반칙이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근데 쏘는 거 자체를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데? 돈은 안 사라지네, 다행히도. 제장 좀 비리비리 해줄걸, 내가. 지금 하자. 씨였나? 좋습니다. 맞으면 바로 감염되거나 그러지 않나 보, 당연히. 좀비 게임이다, 그렇지 뭐. 잠깐만, 어우, 야. 개 놀랐네. 돈 먹고? 돈이 금방 생긴다. 재밌는데? 수류탄이 쿨이 있네. 쿨이 있어. 차는 형식이네. 대기네요. 굉장히 수작이잖아. 나 이거 사실 판다가 주인공이라서 중국 게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게임 아닐까요? 되게 깔끔해요. 중국 게임은 양산형 게임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냥 이걸 만드신 분이 판다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해킹 프로젝트. 자기 가져온 장비인 거야? 아니면은 뭐 원래 있던 장비인 거야? 원래 있던 걸 해킹하는 거겠지? 그쵸? 해킹이니까. 자기 가져온 건데 오래 걸리면 이상하지? 장전하는 거 자꾸 까먹게 되는데 귀찮네요. 앉아! 그렇지. 별로 안 쎄, 수류탄. 진짜 급할 때 써야겠어. 이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동 보상 획득 100골드 1100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보급품을 드랍하였다. 보급 상자 가자. 뭐야, 총 들고 있어 좀비들. 못된 놈들. 100골드. 이렇게 끝나면 한 번에 들어오나 보다. 아우야. 워커. 얘가 공격할 때 선들이 있어. 그래서 약간 맞을 것 같진 않네요, 뭔가. 이거 어떻게 돈으로 못 바꾸나? 어떻게 돈으로 못 바꾸냐? 10골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 걸. 이게 메인 타겟. 갑시다. 레벨이 오. 뭐 설명이 막 떴어요. 무조건 적만 나오나 봐, 여기는.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 그렇지. 장전! 그냥 많아서 좀 맞으면서 해도 될것 같은데? 2층으로. 아, 층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 이거 뭔가 사람이 나올 때가 있겠지. 좀비만 나오진 않겠지. 그렇네. 아이템이 나오네.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힘들게 먹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살짝 독하구만, 장전. 오, 야야야, 그건 아니지. 봐봐. 자동 소리가 너무 편해. 장전. 1100원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나 원래 빵원이었잖아. 아, 야, 1000골드를 받았었구나, 내가 그걸로. 그 출석 보상으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생존자 있어. 오, 그래. 근데 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유감. 너 구하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너가 싸우는 건 몰라도. 오, 야, 생존자 계속 나와. 낙타도 있어, 낙타. 하이에나가 귀엽게 생기긴 했네. 뒤로 가줄래, 생존자? 내 구급약 같은 거 먹는 거 아니겠지? 내 거야. 잠깐만, 야,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어우, 많아, 많아. 은근히 선선한데, 생존자가? 뭐가 새로운 적이야. 덩치만 좀 크지. 똑같구만. 내구도 하락 감소. 내구도 하락도 있어? 애초에 잘 다룬다고 내구도 하락이 감소하는 건 무슨 경우냐? 굳이 크게 고를 필요 없을 것 같아. 장전. 이걸 이제 하나로 하다가 부대로 짜는 거 아니야? 기대되는데 퀘스트 깨면 아마 돈 주겠지. 추가 보상도 나올 테고 얘네 잡으면은. 어, 나 이거 먹어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 이동. 수송헬기로 가자. 가자. 아, 쟤네 좀 이런 애들 있어도 되냐? 아, 나 총알이 없구나. 그렇게 센거 같진 않은데? 어, 그냥 저냥? 약한 거 같진 않고. 아, 적당? 근데 되게 아프다, 데미지가, 총알이. 좀 당연한 거였지만, 좀 너무한데? 데미지가? 헬기한테 가자. 돈좀 한꺼번에 좀 많이 줘봐. 뭐 이런 식줘 치사하게. 싸우지 말자 최대한. 근데 싸울수록 이득이야. 뭐 탄창이 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숙련도가 올라가. 아, 이거 좀 오반 듯. 먹을 건 먹자. 좋아, 좋아. 아, 집어넣어, 넣어둬, 넣어둬. 어, 100원씩 줬어. 어둠 찾아오면 야간 작전이 된다. 가는 거야, 나? 어, 가는 거네? 아, 설명만 해준 거구나. 야간 작전이 있다는 거를. 아, 된다는 거를. 갑시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한데, 한 400원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추가 줘. 퀘스트 깼잖아. 아, 뭐야. 아, 돈 되게 얻기 힘든 게임이구나. 금방금방 줄줄 알았어. 건스미스. 일반 제작사. 어, 이런 것도 있군요. 유료 상점. 볼까?
이건 확실하게 그거다. 게임성으로 재미로 승부 보는 타입이네. 아주 실력자들이야. 일단은 한번더 갈까? 딱히 뭐 아니면은 이벤트로 뭐 나왔나? 나는 이걸로 쓰고 싶은데. 뭐 게임 하자마자 가금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이게 뭐냐? 이 독수리를 갖고 싶어. 되게 세 보인다. 전체 수리. 이거 한번 장착해봐. 지금 무기 스킬 배우기? 스킬인 거야? 뭐 무기를 주는 거 아니냐 저거면은? 아자. 사람 구해가지고 돈 법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는 맛이 있는 거지. 러시아군에서 블랙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합시다 먼저. 미스 뭐야? 왜 이렇게 허접해진 것 같지? 가자 가자. 인터페이스 되게 괜찮은데?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요즘 게임답게 아주 훌륭해. 조짐이 안 좋더라. 그렇지. 그건 좀 아니죠. 잠깐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보는 맛이 있는데. 가끔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 같지 않아? 뭐 스팀 게임 하는 것 같아. 어지간한 스팀 게임보다 나은데? 나 이런 내가 극찬을 하다니. 갓팀 게임이랑 비교하다니. 심지어 무료입니다. 유료 게임들 요즘 최근에 많이 샀잖아요. 거의 수십 개 샀는데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이거는 괜찮은데 정말? 아직 더 해보는 걸 떠나서 지금만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굉장히 개성 있지 않나요? 이런 게임이 좀 많아져야지 나도 별모소로 소개하는 맛이 나지. 맨날 비슷한 게임만 있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이런 게임이 있으니까. 낙타 형제인가봐. 아마 얘가 대장이라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지 혼자 생존자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거 팀으로 짜면 내가 대장만 컨트롤하는 건가? 그럼 다른 애들 따라오면서 알아 싸우는 건가? 재밌겠는데. 아, 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걔네 생존자나 헬기 태워서 보내야겠어. 좋아. 사실, 줍는 돈으로는 거의 돈이 안 되네? 총 죽은 거 같죠? 웨이브 1. 웨폰 패키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야, 세 명째. 내려와. 그렇지. 야, 장전할 때는 좀 끊지 마. 메인 타겟이야? 그래, 다이아도 판매가 돼?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이아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 재밌어서, 오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너무 정신없다. 생존자 따라오니까 이게 저 좀비인지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좀 거슬리네. 이거 20원이냐? 안녕하세요.
68. 됐네요. 이제 동료 하나 추가할 수 있네. 총을 많이 먹어둔 데다 이번 이벤트를, 어우, 생존자다. 총을 준다 그랬으니까. 좋아. 이동. 무기 상자. 아, 이거 이렇게 주는구나. 하얀색이니까 좋은 무기는 아닌가 봐. 나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돌아갔지? 잠깐만, 어디로 돌아가는 있을 거 아니야. 쟤 뭐야? 쟤 우리 편인가 본데? 적대로 안돼 있는 게 아니네. 색깔 왜 저래 그럼 쟤는? 헬기를 어떻게 돌아가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이제 돌아갈래. 이제 얘는 보내줘야지. 얘네는 이제 넣어놓고 가야지. 야, 헬기 어딨어? 이렇게 시간 지나면 나오는구나. 가자. 나 가만히 있으니까 송혈기 원하는 줄 알고 딱 보내주네. 이거 타고 그냥 가고 싶은데 나는. 이리 와봐. 그렇지. 오, 야, 나도 갈래. 부하 갖고 싶어. 보내줘. 곧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좀 기다리면 보내주네. 야, 깔끔해. 이건 컨텐츠만 보고 그래도 다음 게임으로 가죠. 요즘 나름 모바일 게임 하느라고 스팀 게임 사는 걸 못하고 있네. 이것저것 사놨는데. 독수리, 돌아와. 들어와. 어떻게 사지? 아. 이글 레시아스 소위. 소위 들어와. 야, 소위를 데려오네. 그냥 바로 한 큐에. 어떻게 배치하지? 여기다 배치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오. 장비 좀 보자. 나부터. 희귀 장비 장착하시고요. 너는 갖고 있는 거 써라. 아, 이렇게 제작하는 거. 야, 권총도 있어. 필요 없을 것 같아, 제 거는. 여기서부터는 몰라도 제건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눌렀냐? 아, 이거 왜 눌렀어? 아, 헷갈리게 있어, 저기에. 특수훈련은 뭐야? 일단은 가자. 이게 사실 메인인 것 같고, 이거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이 있는데 아직 어려운 데갈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먼저 깨자. 이거를 다 클리어 한 다음에 가는 걸로 하죠. 괜찮은데. 아, 근데 이게 좀 특이하네? 캐스가 바뀌었어. 써봐. 아, 나 100발 있다. 데미지 좀 봐. 와, 둘다 센데?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제장전해도 쟤는 제장전 안 하네요? 쟤는 발수가 이게 있는데? 오, 좋은데? 총 세지니까 확 세지네, 한 번에. 맥갈머리 없이 싸우냐? 얜 20발이야. 약간 제한이 있나 보다. 20발에 적으면은, 아, 센 건가? 모르겠어. 아, 잠깐만. 아, 여기 느려. 아. 좋아. 장전. 장전 꽤안 해도 넉넉하죠? 이번에는 기어까지 합시다. 기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야, 두 명인데 어떻게 되겠지? 공격으로 다돼 있네 지금. 그쵸? 공격, 방어 뭐 이런 거겠지. 세 번째 건 모르겠는데 보조 같은 거겠지? 방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류탄보다 센거 아니야? 이 정도 50인데 수류탄 80이잖아. 장전이 필요가 없어.
좋아 좋아. 꺼내. 다 꺼내고 싶은데? M56. 아, 너 별로 안 세구나. 내가 싸야겠구만. 아, 쟤한테 이거 주면은 제가 알아서 잡아주지 않을까? 귀찮은데 좀. 이 총 동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리볼버 한번 줘보자. 궁금하다. 아, 이거 일일이 이거 돈 먹을 필요도 없겠어. 이거 해외 사원밖에 안 돼. 이동. 잠깐. 뭐 이거 뭐야? 빨리 쏴, 빨리 쏴. 이거 쏴, 이거 쏴. 일로 불러. 아, 일로 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같이 맞물리게, 그렇지. 맞물리게, 그렇지, 맞물리게. 야, 총알 사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1분도 안 돼서 제 앞에 버렸네? 장전해. 이글도 은근히 딜 넣는단 말이야? 부대로 짜면 엄청 세겠다. 솔직히 하나로 잡을만한데. 아, 리코야, 장전하지 말고 일리 기어와야지. 본국어 쓰지 말고. 난 중국인 것 같은데. 그게 소통하면 안 되지. 오우야. 다이아? 이걸로 주는 건가? 패키지? 아,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빗 맞추는 게더 어렵다. 여기서부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뭘 하더라도. 조준경. 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사실 저는 이런 류는 판타지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게임사는 아마 이제 FPS, 동물 FPS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FPS라 그러기보단 총 쏘는 거 밀리터리 좋아하는 거 같은데. 판타지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약간 이제 우직한 걸로. 판다 기사, 판다 전사, 도적 궁수 이렇게. 난총 게임은 좀 그래. 취향에 안 맞아. 재밌긴 한데 이거는. 나 일로 왜 들어왔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것 같은데? 생존자 많아지면은 거슬리니까 빨리 구해서 갑시다. 뭐 누가 수류탄 던졌어? 내가 던졌어? 아니지? 뭐 터지는 게 있었나? 기어가 그 망원경이고 일단은 굳이 필요 없잖아. 필요한 만큼 먹고 갑시다. 헬기를 보내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게임이 되게 특이하죠. 던전을 도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네. 내부에 들어가서 깨는 거니까. 이거는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형식을 약간만 수정하면은 잠깐 이게 할 때마다 좀 다양하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그 추가 컨텐츠는 사실 여기서 넣기는 좀 그렇고 게임 컨셉이 있으니까. 아, 돌아가죠. 이렇게 280원가 생존자를 데려왔습니다. 볼거 좀만 더 보고 컷하죠. 다음 게임도 봐야 되니까. 딱히 뭐 없잖아. 방패를 들면 어떻게 되는데?
야, 방패 인간적 너무 비싸다. 이거 할 돈이면은 동료를 넣을 수 있는데. 2,000원짜리 악어를 넣을 수 있는데. 야, 얘도 2,000원이네? 아, 다 2,000원이구나. 4마리까지 되는데? 근데 이 넓은 데는 뭐 넣는 거야? 아! 드론 넣을 수 있네. 근데 나 드론 없어. 이건 대포 장착이잖아. 드론 넣어봐. 야, 얘는 한발 쏘는 애야. 상남자네. 얘는 30발. 어그로도 있습니다. 이 다이아가, 다이아 자체는 쓰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다이아로 이것도 교체되고, 다이아가 약간 이제 그렇게 중요한 화폐 같지가 않다, 왠지 느낌이. 되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네? 재밌는데 조금 더 할까?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나가냐? 이걸로 나가는 건가? 건스미스. 뭐 전설로 가보자. 특수훈련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여기 자체는 이게 다인가 봐. 써있기로 컨텐츠가 없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저걸로 가서 모으는 거. 아까 이제 들어가서 생존자 구해오고 사냥하는 거 그거 같은데, 상위 던전으로 가서 뭐가 있나 좀 보죠. 일단 3레벨로 가겠습니다. 너무 센거 가면은 쪽도 못쓸것 같으니까. 궁금해. 디자인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뭐 추가가 다른 게 있겠지. 하위 지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위 지역은 달성 포인트가 오르지 않는다 라고 돼 있네요. 얘 구르기도 하네? 체력이 두 줄이야. 잡을만하다 은근히? 미스가 너무 많은데?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좋아. 여기 5골드. 오, 얘 금방 준다. 금방금방 강해지겠어. 솔직히 무과금으로 해도. 가보자. 여기선 이제 내부에서도 이런 애들이 나오네요. 싸워 빨리. 근데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한 번에 4원. 노가다로 달성 포인트 올리려면 이걸 잡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백팩, 씨. 백팩 어떻게 못 버리냐? 이건 뭐야? 이게 대장전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좀 아니지. 야, 이거 좀 아니지. 돈이라도 챙겨 일단은. AK인데. 잠깐만. 이거 한 번에 죽겠는데 잘 맞으면은? 장전. 일단 돈. 근데 이어서 하기도 있네. 근데 약간 크게 차이는 없다. 상위 던전이랑 이돈 먹어서 미션 실패로 돈도 가져가네. 동료 추가되나 봐. 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구나. 물음표 떠서. 오, 센 놈인가 봐. 비싸. 이런 형식의 게임도 있고요. 드론까지는 보고 싶은데? 드론까지는 봐야지 이제 별무소로 약간 소개할 만한 느낌이 나는데? 드론 얻는 법을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근데? 합성. 아, 자꾸 저거 누르게 돼. 여기다 넣는 거야, 엑스키처럼. 이것까지, 아, 내 생각에 무과금으로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과금으로 아마 끝까지 다갈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튜토리얼. 시나리오. 오.
칼리드 이벤트.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전초기지. 오프닝. 됐다. 근데 이게 전에 했던 게임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내가 한 게임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 아, 얘가 주는 것 같은데? 어. 저걸 PX에서 봤나? 어, 드론 자체가 드론 자체가 유료인 거야? 아니면은 뭐 드론 그런 게 있는 거야? 봐도 모르겠어 나는. 그만하죠? 아, 뭐 할 만큼 한 거 같고. 백팩 지금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좀 팔자. 일단 좀 팔자. 얘밖에 팔 놈이 없네. 하얀 거 다 팔어 그냥. 돈 차이겠어? 내가 이거를 끼고 있고 저 고급을 주자. M56 주자. 저런 얼룩말도 있어. 판단은 얘밖에 없구만? 아, 장비 좀 변경하자. 장비 변경. 고급으로. 얘한테 고급은 좀 사친 것 같은데. 나 이거 수리하려면은 24골드. 아, 붉은색으로 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좀만 더 가볼까? 재밌어. 근데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할 게임도 있으니까. 아, 이런 게임도 있다는 점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툭슬려 한번 넣어보자. 배치를 빼면 넣을 수 있나봐. 제외해봐. 너도 제외. 리더도 제외가 되네. 리더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리더도 바꿀 수 있네? 이제 이거는 굳이 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특수훈련 보내봐. 아, 체력도 늘고 보상도 늘어. 퍼센트로 회복에. 아, 이런 것도 있어? 체력 느는 거는 신박하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거니? 아, 전투 진입을 10번 해야 돼? 야, 이거는 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전 여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뭐 수고하셨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점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보도록 하죠. 뿅!